충청남도와 제주 산간 지역에 대설 예비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남도와 호남 지역에는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그 밖에 충청 북도와 전남 남해안, 그리고 영남 서부 내륙 등에는 1에서 5cm, 제주도에는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추위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내륙 일부 지역과 해안 지역을 따라 이렇게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밤 10시를 기해 넓은 지역에 걸쳐 한파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9도 가리키고 있고요. 초속 7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춥겠는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도 영하에 머물면서 종일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영남 일부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 지역에도 밤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충청 이남 지방에는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7도, 대구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영하 1도, 광주가 영상 2도로 오늘보다 추운 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의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과 내일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